아하, 항상 안 맞네요. 안녕하세요, 후식맨입니다. 오늘도 친구 모아 아파트 시작해보죠. 좋지. 오호, 오늘은 아침에 와봤는데 아침부터 커피숍에 누가 있네. 그리고 바닷가에도 누가 있는데 일단 바닷가 체크. 누가 있을까? 오, 태빌이 주민하자. 뭐 하고 있니? 아, 여기까지가 주민 끝이야. 화면을 돌릴 순 없고요. 뭔가 명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늘에 있는 태빌이 마마한테 기도드리고 있나 봐. 그리고 찻집엔 또 누가 있을지 가보도록 하죠. 라나. 어이구야. 커피를 시켜놓고 졸고 있어. 이 찻집은 누가 운영하는 걸까? 깜짝아. 안녕. 잘 잤어? 돌아가죠. 리듬 천국에 있는 그분이 하시나? 마스터가? 이벤트. 오늘의 목은 바꿔 시작합시다. 뒤에 보니까 누가 인간관계 고민이 있는데, 내가 있는데. 누구랑 친해지고 싶은 걸까, 내가? 옳지. 나니. 좋아, 좋아. 카렌. 으쌰. 카렌을 어떻게 애들이랑 친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혼자 어두워, 분위기가. 돈이. 옳지. 항상 돈이 여유로워. 그리고 항상 오래 있어요. 그쵸? 남들보다 살짝 더 오래 있는 것 같아. 애들은 놓고 바로 가는데, 돈이는 뭔가 나한테 미소를 지으면서 눈치를 줘. 나 이만큼 넣었다. 나 이만큼 모금을 하였다. 생색을 내는 듯한 기분. 야, 주민이 많으니까 줄이 기네요. 슬슬 이제 스킵도 생각을 해봐야겠다, 나중에. 태빌이 얼마나 넣을까? 태빌이 내복 입고 왔구나. 어이씨야. 좋아. 태빌이 많이 넣었다. 아, 그리고 태빌이 눈썹을 지울 수 있대요. 옳지. 지우러 가자. 마지막 요슈아. 좋아, 좋아. 끄덕끄덕. 우와, 10만 원 넘었어요. 야, 주민은 늘리는 게 답이구나. 주민은 늘려야겠다. 그리고, 고민 들으러 갑시다. 일단 에리가 혼자 골똘히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전에 시가 귤이랑 체조하고 있는데 무슨 고민이야? 어이? 누구랑 친해지고 싶니? 오늘도 덥네요. 그러게. 한동안 선선하다가 다시 더워졌네요. 태빌이가 저랑 오, 친구가 되고 싶다는데요. 친하게 지내. 근데 왠지 말리고 싶다. 좀 고생을 하게 될 수도 있어, 네가. 하지만 괜찮은데. 그럼 얘기를 좀 해보고 올게요. 둘은 잘 통할까? 태빌이랑 좀 성격이 다르긴 한데, 그쵸? 둘다 약간 돌려 말하는 느낌이고. 신중 타입과 낙천 타입이라. 안녕, 안녕. 네가 나랑 친구가 되고 싶다면서? 같은 분홍 머리끼리 친하게 지내자. 그래. 내가 곧 있으면 네 눈썹도 지워줄게. 옳지. 별투였다. 잘 풀렸나봐요. 운표까지 생겼어. 되게 친해졌나봐요. 죽이 잘 맞을 것 같아서 오호. 친구가 되기로 했어요. 친구의 기준은 뭘까? 옳지. 감사의 의미로 이걸 드릴게요. 그래. 오, 그네래요. 우와. 고마워. 너 이런 걸 어디다 놓고 다녔니? 밥도 줄게요. 무슨 밥 줄까? 내가 안 먹어본 밥. 나는 항상 빵을 먹었죠. 오늘 이거 먹자. 이거 근데 별로 배가 안찰것 같아. 배가 찰 만한 간식 없나? 굳이 간식을 고집해. 프레즐 먹자. 뭐 배고프면 하나 더 먹으면 되지. 잘 먹겠습니다. 함냐함냐함냐함냐함. 꿀꺽. 오, 많이 찼다. 저를 닮아서 배가 빨리 차네요. 아, 근데 그럭저럭이었어. 쓰담쓰담 해주고. 옳지. 만종 만종. 그리고 에리야, 무슨 고민이니? 굿모닝. 무슨 고민이야? 새로운 옷을 갖고 싶어요. 아, 에리의 옷.
에리의 옷이 뭐가 있을까? 사실 이게 좀 어울리는 느낌이긴 한데 색깔이 좀 다르죠. 그리고 신상이 나왔기 때문에 보러 가죠. 어서 오십시오. 남학생 하복 뭐 생겼다. 아, 이거는 카탈로그구나. 계절 상품은 다 그대로고요. 오늘의 상품, 우와, 리본 블라우스. 예뻐 예뻐. 오호, 근데 누가 입을 수 있을까? 보트넥과 사루엘 팬츠. 우와, 이거 좀 예쁘다. 성조기 의자 세트. 이거 하나 살게요.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모금액 다 떨어졌다. 오늘 모금한 거 다 써버렸네, 여기. 잠수복, 우와. 어? 잠수복? 이거 색깔이 좀 애매하긴 한데. 행사장 유니폼, 오호. 어딘지 모르게 미래적인 디자인. 미지의 미래 세계로 들려줄 것 같다. 이것도 하나 탈게요.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에릭고 옷은 없는 것 같은데. 하긴 되게 중세 옷이라 그게. 요거 어때? 요것도 하나 살까? 리본 블라우스. 되게 기본템이니까.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너무 비싸다. 잠수복도 갖고 싶다.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큰일 났다. 이건 안 살게요. 그리고 에릭 혹시 있나 슬쩍 보죠. 에리가 입을 만한 거. 이거 중에 약간 에리 색깔이나. 요거를 줄까? 그런 판타지적인 옷은 없는 걸까? 이너 옷 줄까? 옷을 갖고 싶다니 갑자기. 내가 옛날에 샀던 옷 중에 보자. 어이? V넥? 이건 색깔이 없네요. 아, 이거 주고 싶다. 근데 분홍색이네. 색깔 좀 여러 개가 나오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아쉽다. 이런 것도 주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을까요? 유치원복, 카디건, 티셔츠, 평범 셔츠, 헐렁 후드, 골프웨어, 하복, 농구옷. 농구옷도 줘야 되는데. 잠수복. 이거 줄까? 아, 색깔이 아쉬워. 주황색이 있으면 좋을 텐데. 아, 지금은 줄 게 없다. 에리 잠깐 패스하자. 감사합니다. 미안해. 너한테 줄 방은 있는데 줄 옷은 없다. 한참 고민해놓고. 아이구야, 미안해. 미안 미안. 오이씨야. 밥 줄게 대신에 너의 계란말이 이펙트 이상적이었어. 계란말이 좋아한다면 그런 류의 것을 주면 되지 않을까? 계란말이처럼 따끈따끈 부드러운 것들. 따끈따끈 부드러운 식빵. 아니면, 오, 이게 드르륵 소리가 나는구나. 왜 이제 알았을까? 따끈따끈 식빵 가자. 이거 좋아할 거야, 너. 잘 먹겠습니다. 함냐. 그럭저럭. 수고해. 다른 고민 가져와. 미안해. 그리고 너가 나랑 놀자는데 밤아, 같이 놀자. 식닮은꽃님과 놀고 싶어요. 그래. 내 이름은 식닮은꽃님이 돼버렸네요. 놀자. 미가 떨어뜨리는 아이템을 캐치하면 획득할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어렵죠? 어, 뭐야 저건? 산호초 같은데. 네? 이건 여기에서 너 이거 말인데요? 이런. 아, 안 속으려고 집중하고 있었는데. 아, 그래, 한 번 더. 딱 한 번만이에요? 네, 실수로 떨어뜨리지 마. 갑니다. 네. 아, 너무 빨리 집었어. 아, 끈이 달려 있었대. 이 녀석. 진짜 갑니다. 예능은 알아. 아, 너무 늦었어.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리듬을 주면 좋을 텐데. 죄송하게 됐네요. 아, 그러게. 다음에 또 같이 놀아요. 다음에 놀자. 어? 그래도 선물 주네요. 울지 말라고 화장지? 고마워. 쓰담쓰담. 너도 밥 줄게. 배고프구나. 만족한 모양입니다. 옳지. 무슨 밥 줄까?
저번에 뭐 먹었지? 오므라이스, 햄버거, 스테이크, 묵직한 것들을 먹었었는데 별로였죠. 가벼운 걸 줘야 될 것 같아. 샐러드 주고 싶은데. 그런 거 없나? 아, 이런 거 줘볼까? 토마토 주스. 이거 어때? 잘 먹겠습니다. 정말 호불호가 완벽한 그런 확연한 그런 음식이죠. 오, 잘 먹네요. 좋아, 좋아. 그리고 테이블이 바꿔주자. 에리야, 미안해. 공부하고 있구나. 너 일기 쓰는 거 아니지? 옷을 사달랬더니 날 무시하였다. 이 둘은... 아하... 테이블이 바닷가가 있네. 맞다, 아까 있었죠. 뭐하고 있니? 그냥 걷고 있는 건가? 눈썹 좀 없애줘야 되는데. 하염없이 걷는다. 어디까지 가는 걸까? 이게 어떤 거는 끝까지 보면은 뭔가 반전이 있고 또 어떤 거는 끝없이 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봐야 될지 모르겠어. 어? 반전이 있다 이건. 바다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귀여운 척을 하고 있다. 그래, 너 충분히 귀여워. 뭐야 뭐야? 아, 계속 걷는구나. 옳지. 어? 갑자기 탭이 들어왔다. 잠깐 너 졸았지? 피곤하니? 안녕하세요. 응, 안녕 안녕. 무슨 고민이니? 웃긴 표정을 연습해볼게. 봐주실래요? 눈썹을 없애고 볼걸. 그래, 봐줄게. 준비하시고 쏘세요. 어때요? 귀엽다. 태빌이 정말 웃기다. 그래, 재밌게 보셨다니 기쁘네요. 그래 그래. 오구오구 레벨업 했네요. 아, 뭘 준담? 도구 중에 줄만한 게 있나? 뭐가 좋을까요? 이거 줄까? 본인이 나오는 게임을 플레이하도록. 뭔가 궁전에 어울릴만한 거. 아, 비눗방울 세트 줘가지고 한번 구경할까요? 이런 거는 누구 줄 사람이 딱히 없기 때문에 뭐 누구나 줘도 되긴 하지만 이거 아니면 연도 괜찮겠다. 연도 재밌을 것 같다. 비눗방울 보죠 한번. 자, 여기 있어. 비눗방울 세트를 선물했습니다. 궁금했어. 밥도 줘야 되고 일단 편지 먼저. 눈썹을 없앨 수 있다라. 이게 비어있는 게 아니라 없애는 거였어. 눈도 좀 줄일까? 눈이 너무 큰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예, 됐다. 옳지, 태빌이 같아졌다. 아이고 미안해. 쓰담쓰담. 아니 쓰담쓰담. 그래 옳지. 만족. 밥도 줄게. 무슨 밥을 좋아할까? 태빌이 왠지 돈가스 덮밥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아. 어린이 느낌이나. 그쵸? 자, 옳지. 잘 먹겠습니다. 함냐. 오. 하지만 그럭저럭일 거야. 좋아 좋아. 잘 먹었지? 의미로 이걸 드릴게요. 뭐니 뭐니? 오, 염색 스프레이. 좋아 좋아. 란 염색해줘도 되겠다. 비눗방울을 그러면은 전망대에서 하고 있으려나? 구경 가자. 오, 한다. 오. 근데 혼자 하니까 너무 쓸쓸해. 친구 좀 데려오지. 한 번만 더 물어봐. 내가 사진 찍어줄게. 아, 불 때 찍을걸. 다시 한번 후 할 때 찍어야겠다. 좀 더 줌인해서 후. 아, 나오는 자문에 못 찍었네. 재밌게 놀아. 그리고 누구니 라니? 라니 놀아주고 염색해주죠. 저랑 놀아주세요. 그래 놀자. 오, 트럼프. 너 이거 나를 이길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아직. 아, 규리가 한번 이겼었나?
해보자. 표정을 읽어야 돼. 이건 무표정. 놀라는 표정. 너무 인위적인 놀람인데 이거다. 아, 포커페이스가 아니네. 그러면은 어허, 요거지. 아, 나 살짝 이거 들고 있어야지. 옳지. 이번엔 이거다. 아, 좋아 좋아 좋아. 거봐 거봐, 라니 꽤 잘하는데 딱 두 장 가지고 왔는데도 되게 긴박하다. 그래. 어? 하나 드릴게요. 아무거나 골라보세요. 저번에 맨 큰 거 해가지고 닌텐도 받았었나요? 그럼 작은 거. 어, 우와. 나침반. 근데 나 저게 더 부러워. 목마. 목마 너무 귀엽다. 항상 남의 떡에 커 보이죠? 고민이 있네. 뭔가 밥 종류를 좀 먹고 싶어요. 밥 종류. 그래. 준비했어. 아, 이거는 그냥 요리인데 밥을 먹고 싶다고 했어. 밥. 이게 밥 종류인가? 아니면은 밥이라고 들어가 있어야 되나? 하나 사러 가자. 어서 오십시오. 오늘의 상품 낫또. 우와, 단백질이 풍부한 건강식품. 이거 하나 구입하고요.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카롱이 있어. 바삭한 과자가 입안에서 타르르. 과자로 만든 예술작품. 요거 두 개 사자. 싸네요.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라구이. 이거 하나 살게.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세지. 본고장의 맛을 즐겨보세요. 이것도 하나 사고요.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칠리새우. 이것도 하나 사죠.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하. 그리고 덮밥 하나 살까? 밥이라고 적힌 거는 김복 아니면 돈덥이네요. 돈덥 사자.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그리고 아까 뭐 샐러드 이런 거 없었죠? 이거 하나 사자.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만 오면은 감사합니다. 폭풍 쇼핑하네요. 그러면은 덮밥을 줄게. 자, 네가 원하던 밥이야. 잘 먹겠습니다. 함. 아하, 내 지금 기대했으나. 오, 좋아. 레벨업 했다. 그러면은 노래, 뮤지컬 후속곡 줘야죠. 뮤지컬을 선물했습니다. 감사의 의미로 이걸 드릴게요. 오, 목욕 세트. 좋아 좋아. 그리고 여기 있던가? 오, 나 두 개 있다. 자, 원래 네 머리 색깔로 돌아가자. 응응. 어떤 색으로 염색할까요? 이 색깔 어때요? 이 연보라색. 요건 너무 보라색이고 이건 너무 칙칙하니까 연보라색으로 결정. 알겠어요. 변신하자. 아, 큰 변화는 없는데. 아, 너무 보라보라하다. 조금 청색기가 나야 되는데. 어때요? 어울리나요? 그래, 뭐 어울린다. 오히려 그때 회색이 더 라니 머리색이랑 비슷한 것 같아. 아니야, 그래도 이뻐. 쓰담. 만족하며 합니다. 옳지. 아까 누구가 고민이 많았는데 미리가 돈이랑 놀고 있고요. 얘네들 되게 친하다. 에리랑, 왜? 에스텔이 되게 뭔가 두려워하고 있고, 에리는 그런 에스텔을 등한시하고 있어. 요슈아는 혼자 꾸벅꾸벅 졸고 있고요. 일단 미리 인맥 좀 늘려주고 싶다. 맨날 돈이랑 논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래. 일단 인맥 좀 보자. 돈이 밖에 없네요, 친구가. 뭐라도 좋으니까 좀 먹고 싶어요. 그래. 뭐 줄까? 요번에 산 낫또 어때? 새로 산 건데. 낫또 먹어보자. 건강식이래. 잘 먹겠습니다. 오이. 낫또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데. 오호. 맛있었네요. 1위야 심지어. 그럭저럭 순이지만. 감사의 의미로 이걸 드릴게요. 어떤 거? 뭐야 이건? 슬라이드 퍼즐. 아, 이거 굉장히 어렵죠? 옳지. 만족. 조금 나와서 아깝다.
그리고 에리. 에리는 옷이었죠? 아, 지금 내가 옷 안 사준다고 뒷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희들 딱 걸렸어. 요시야, 왜 그래? 무슨 일이니? 좋은 아침이에요. 그래. 호잇. 잠깐 제 연인이랑 좀 봐도 될까요? 별로 안 궁금한데. 별로 안 궁금한데. 너희들 얘기는 내가 거의 3개월에, 아니죠. FC까지 하면은 거의 6개월에 걸쳐서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 그래, 한번 해봐. 마음대로 해. 제 여자친구의 스펠 말인데요. 그래, 그래. 다른 여자랑 비교하려는 건 아니지만 진짜 멋진 여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어는 말할 것도 없고 어학에는 통해서 외국인이 길을 물어도 솔솔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럴리가. 제 옷에 단추가 떨어지면 잠깐 달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달아주기도 해요. 그럴리가, 에스테리. 어쩌고 저쩌고 이렇쿵 저렇쿵 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빨리감기는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에스텔은 제가 찾던 이상형의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 잘됐다. 아주 잘됐어. 속이 다 시원하네요. 아, 그래, 누군가한테 얘기하고 싶긴 해. 그래, 그래,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감사의 의미로 이걸 드릴게요. 차라리 나한테 하는 게 낫지. 그래. 여행권. 야, 너 여행 좀 보내주자. 어떻게 보내는 걸까, 여행? 내가 선물하면 자기들끼리 가나? 아, 요슈아 밥 줄걸. 요슈아, 야, 밥 먹자. 조금... 미안해, 미안해. 말을 끊어버렸다. 너는 나를 괴롭게 했으니까 맛없는 소라고 이 먹어. 자. 잘 먹겠습니다. 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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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뭐야, 좋아하잖아? 이런. 감사의 의미로 이걸 드릴게요. 선물까지. 그네, 좋아, 좋아. 그네 누구 줘볼까? 에리야, 아직도 옷 고민이니? 아, 에리 어떡하지? 놀이공원 가 있대요, 큐리. 오우, 깜짝아. 우와, 저 뒤로도 갈까? 우와. 오호, 올라가는 길. 저 때가 제일 무섭죠, 사실. 으아. 아, 저 삐 소리가 교리 목소리구나. 이벤트는 없네요. 시간을 잘못 왔다. 이벤트 있을 때 올걸. 태빌이는 비눗방울 하고 있고, 돈이 미리랑 놀고 있고, 에스텔리는 놀고 있고, 우와. 카렌, 드디어. 너 누구랑 친해지고 싶은 거구나. 누구야, 누구? 좋은 아침이에요. 그래, 카렌. 침착한 카렌. 태빌이에 대해 제일 몰라서 하는 질문인데요. 굳이 태빌이. 친해질 수 있을까요? 둘이 좀 성격이 다른데. 잘 맞으려나? 일단 둘이 붙여주죠. 지금 카렌이 아무도 안 친하기 때문에 잘 맞아. 그렇군요. 갑자기 그분에 대해 궁금해지네요. 친하게 친해. 우리 딸들이랑 친하게 지내면 좋을 텐데. 밥도 주자. 오늘은 왠지 이거 말고 그래, 살라미 주자. 살라미 기분이야. 잘 먹겠습니다. 크래커에 얹어 먹으면 맛있대. 별로였나? 아하, 그럭저럭 목록엔 들어갔다. 쓰담 쓰담. 옳지. 만족 만족. 카렌한테 뭐 좀 여러가지 해주고 싶은데 카렌이 너무 원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읽어. 후식으로 커피나 마셔라.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 옳지. 오, 커피는 조금 더 좋아하는구나. 레벨업 했다. 무슨 선물 줄까요? 카렌도 노래 하나 줘야 돼. 카렌에 뭐 줄까? 약간 카렌 요쪽으로 가볼까? 헤비메탈 이런 쪽으로. 헤비메탈?
조용한 성격의 이면에 숨어있는 그 파워풀한 욕망을 표출해봐. 오, 고민 생겼다. 에스텔, 오, 야, 역시 일격사들 열심히 훈련하고 있죠. 마저 연습하지 마. 얘들아, 안녕. 굿모닝. 옳지. 새 옷이 필요해요. 아하. 스타일이 좋은 옷이면 좋겠어요. 에스텔 옷이라. 저번에 한번 찾아보다가 실패하지 않았나? 리본 블라우스. 아니야. 활동하기 편한 옷이 좋을 텐데. 그럴 만한 옷이 없네. 도포. 내가 가진 옷은 이게 전부인가? 옷이 없다. 블라우스 이거 줄까? 이거 근데 에스텔이랑 안 어울리는데. 활동적인 에스텔한테는 차라리 전에 안 샀던 카우걸이 더 어울리겠네요. 아, 그거 주자. 어서 오십시오. 여기 말고. 잠깐만. 여기 말고. 잠깐만 있어봐, 에스텔. 운동하고 있어. 여기 누구 아직 유언지에 있네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요거 아이 색깔이 좀 아쉽긴 한데 이거 사주죠. 되게 에스텔스러워.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섬 특산품 때문에 내가 돈 주고 사야 되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하나 찍어내지 그냥. 이거 주자. 이벤트 하고 있다. 아침장. 장 보고 들어가죠. 맛있는 곰팡이 핀 식빵이 왔어요. 저게 뭐야? 곰팡이 핀 식빵? 팔아주기. 왔어요, 왔어요. 100원이래. 왜 이런 걸 팔아? 야, 너 이거 신고한다. 하나 사주자. 신고를 하려면 먹고 배탈이 나야 돼. 됐다. 들어가자. 에스텔, 아이구야. 둘만의 시간을 방해할 뻔했네. 옷 가져왔어. 굿모닝. 새 옷이 필요해요. 스타일이 좋은 옷이면 좋겠어요. 아, 근데 스타일이 좋은 옷은 아닌데. 그래도 세련된 옷이긴 한데. 그쵸, 카테고리가 세련된이었죠. 색깔이 좀 아쉽지만 입어봐. 마음에 들어하네요. 아주 마음에 들었대요. 좋아 좋아. 옳지, 레벨업 또 했다. 노래 하나 줄까? 오페라 랩. 랩하게 할까? 아하, 잠깐만 있어봐. 도구 중에도 보자. 얘네들을 어울릴만한 도구를 주면 참 좋을 거야. 러닝머신도 괜찮을 것 같고요. 훈련하게. 아니면은 스케이트보드, 야구배트, 요가 입문서, 체중계, 테니스, 인테리어는 어때? 인테리어는 딱히, 일단 그 인테리어는 인테리어 샵 가서 보는 게 낫겠다. 그쵸? 그럼 도구 중에 주자. 뭘 주는 게 좋을까? 공부 좀 하라고 공부 세트. 아니면 노트북. 러닝머신 줄까요? 러닝머신 근데 도니한테 있잖아. 안 본 걸 좀 좋겠는데. 마라카스 어때요? 팔 운동에도 효과적이 돼요. 머리에 꽃도 달고 있으니까. 자, 요렇게 세트로 가지고 놀아. 감사의 의미로 이걸 드릴게요. 마음에 들었나봐. 일회용 카메라. 또 밥 줘야겠다. 뭐 줄까요? 칠리 새우 먹을래? 오늘 나온 건데. 파둔 지 오래된 마파 두부 주죠. 미각을 자극하는 반전 매력의 요리. 옳지. 잘 먹겠습니다. 함. 오호. 꽤 맛있었대요. 그래도 그럭저럭 1위 됐다. 옳지. 오! 잠깐만. 야, 이거 태베리 줄걸. 너무 귀엽다. 근데 신나니까 다행이다.
머리에 꽃이랑 엄청 어울리네요. 시가 뭐하고 있니? 아, 나처럼 3DS 하고 있구나. 무슨 게임이야? 안 보인다 잘. 오. 어? 깜짝아. 같이 좀 하자. 좋은 아침이네요. 그러게. 넌 항상 힘이 없다. 가렌이 저랑 오. 친구가 되고 싶다는데요. 완전 찬성이야. 괜찮은데? 그럼 얘기를 좀 해보고 올게요. 그래. 둘이 성격 비슷하고 침착침착 진지진지 할 것 같아서 어울릴 것 같아. 카렌, 내가 왔어. 들어와요. 아, 그래. 내가 퀴즈로도 못 풀었지. 하지만 어찌저찌 너를 이 세계로 탈출시켜줬잖아. 옳지. 됐다. 성공했네요. 잘 풀렸습니다. 죽이 잘 맞을 것 같은데. 잘 맞을 것 그래. 같아서 친구가 되기로 했어요. 제가 보니까 음표가 있어요. 어, 레벨업 했다. 벌써 레벨 5야. 뭐 줘야 될까? 뭐가 좋을까? 일단 닌텐도 시리즈는 다 줬고 후추도 들어왔고 그러면은 노트북이 필요하지 않을까? 편집해야지 이제. 영상 편집하자. 옳지. 감사의 의미로 이걸 드릴게요. 고마워. 뭐니? 목욕 세트. 쓰담. 아까 해줬구나. 또 표현 좀 보자. 우울할 때 놀면. 맞아. 큐브 것도 이거 수정해주고 싶었어. 에리가 놀자는데 잠깐만. 아, 큐브 알바하고 있구나. 큐브는 부엌이야. 너무나 어울려 큐브한테. 그러면은 에리한테 가자. 저랑 같이 놀아요. 그래. 놀자. 아, 트럼프. 다들 이거를 나한테 도전하네. 너희 안 된다니까. 놀라는 척. 이거네. 이거 침착한 척 하는 거네. 어? 가져가. 야, 가져가. 어잇? 아하. 어허. 어, 아하. 에리, 공부하더니만 똑똑해졌어. 이럴 수가. 죄송하게 됐네요. 그러게. 다음에 또 같이 놀아요. 내가 져준 거야. 울지 말라고 또. 고마워. 아직도 그 고민이겠죠. 옷 고민. 새로운 옷을 갖고 싶어요. 조금만 기다려봐. 인테리어라면 줄 수 있는데. 테빌이 무슨 고민이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뱃속을 한번 보실래요? 오, 그래. 돈가스 서버비 있겠지. 어이? 어, 뭐야? 아, 가까이 볼 수도 있구나. 딱히 이유가 있어서 봐달라고 한 건 아니고요. 얘 원래 돌려 말하는 타입이죠, 좀. 맛있었다는 건가? 어쩌라는 거지? 태빌이야, 쓰담. 옷 갈아입자. 평범한 옷으로. 호이. 그래, 역시 태빌이는 분홍 옷이 보여야 돼. 어? 미라, 그래. 미리 두 번째 인간관계, 누구일까? 좋은 아침이에요. 식탐은 꿀님. 그러게. 어이? 카렌이랑 친구가 오, 되고 싶어요. 그래. 바람직한 상이야. 조연하기. 어떤 얘기를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요? 너희 둘이 좀 어렵거나 진지한 얘기 좋을 것 같아. 카렌을 제가 좀 신중한 타입으로 만들었죠? 진지한 거 가라. 조언 감사합니다. 그럼 잠깐 얘기하고 올게요. 카렌, 손님이 왔어. 바로 미리야. 안녕. 미안해, 너의 자리를 빼앗아서. 나도 본의가 아니었어. 그래. 사실 카렌이 있을 자리에 미리가 들어왔던 거죠. 옳지, 잘 풀렸대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친구가 되었어요. 다행이다. 옳지, 레벨업도 했네요. 노래.
뮤지컬 좋네. 그럼 다 준 거 아닌가 지금? 후식까지 싱글 준비해야겠다. 도구. 저번에 거울 줬으니까 오늘은 오늘은 화장품 세트 간다. 밤이는 화장을 안 하더라고. 감사의 의미로 이걸 드릴게요. 오, 재봉틀 좋아 좋아. 에리구나. 그럼 이제 슬슬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신상도 봐야 되지만 음악당 그룹 노래 작성 후식걸스 뮤지컬 가자. 옳지. 아 이건 뭐야? 한번 들어보죠. 저번에 그냥 노래로만 들어봤더니만은 잘 파트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무대를 감상하고 봅시다. 가이드 들어봐야지. 우와 세트 봐. 오. 어허. 아하. 오. 어허 라니까지. 바미가 메인 보컬인가봐. 아 센터라 그런가보다. 오호. 야하. 이게 뭐야? 뮤지컬 노래구나. 뮤지컬 맞아? 아하. 제목이 안드로메다네요. 어떡하지? 일단 가사를 한번 정해보죠. 어두운 과거를 지나. 이것들도 좀 딸의 경험을 살려서 어둡진 않고 노동의 과거를 지나. 노동의 과거를 지나. 아 과거보다는 그게 낫겠다. 노동의 굴레를 지나. 드디어 이제 엔딩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18 됐네. 18 여덟 됐네. 됐네는 아이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도대체 난 왜 여기. 난 왜보다는 이제 엔딩은 프린세스 메이커니까 도대체 왕자 어디? 왕자를 찾아야겠죠? 어디? 도대체 왕자 어디? 별이 빛나네. 갑자기 왜 별이 빛나? 알 수가 없네. 알 수가 없네. 그리고 샬랄라라랄라. 이거는 살릴까? 샬랄라라랄라? 샬랄라라랄라 그래. 그래. 근데 너만 왕자? 아니야. 약간 아스파르한테 일침을 날리는. 아 그러면은 멤버 순서 바꿔야겠다. 샬랄라라랄라 그래 너만 왕자 아니야. 그리고 막 웅장한 노래가 시작됐죠. 그때부터 여러가지 왕자가 있었죠. 일단 품에3에 고양이 왕자도 있었고요. 왔네. 고야이로 돼버렸네. 고양이 왕자도 있었고 또 두더지도 있었고 또 토끼도 있었다. 토끼 두더지 토끼 그리고 아니 고양이 토끼 두더지 또 드래곤도 있었죠. 드래곤 4에도 나오고 2에도 나오죠. 두더지 토끼 드래곤 그리고 마왕까지. 마왕 이름도 그려낼 수 있죠.
마왕까지 오금이 저렴한. 어울리는데? 마왕까지 오금이 저렴한. 근데 한 명 더 있죠. 집사는 어떨까? 집사도 있잖아. 집사는 어떨까? 내 무대는 블랙홀. 어차피 어차피 푸 어차피 프린세스. 뭐 누가 그러면 어때? 공주면 되지. 공주면 되지. 제목은, 아 제목이 어렵네. 제목은 뭘로 할까요? 노동의 굴레를 지나 열여덟 됐네. 도대체 왕자 어디 알 수가 없네. 샬랄랄랄랄라 그래. 너만 왕자 아니야. 고양이, 토끼, 드래곤, 마왕까지. 집사는 어떨까? 어차피 프린세스. 어차피 프린세스 어때요? 어차피 프린세스. 좋다. 그리고 잠깐만 이거 저장하고요. 약간 파트를 바꾸자. 결정. 귤이를 가운데 넣고요. 귤하고 귤밤 란밀 요 순서로 가보죠. 예. 그리고 무대 감상으로 가면 되나? 어차피 프린세스 보자. 아 이게 순서는 저장이 안 되는구나. 한번 보죠. 어차피 프린세스. 후식 걸스 컴백합니다. 드디어. 그러게. 옳지. 그래. 아, 여기 란이 넣을 거예요. 아하. 오호. 성공리에 두 번째 싱글을 냈네요. 무대가 세 개밖에 없어. 저번에 처음에 작곡했던 거는 사라졌네요. 좋아. 완벽하다. 그리고 이벤트. 아침잠. 어? 이벤트 매직쇼 한대요. 이거 한번 보자. 매직쇼가 뭘까? 신사 승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리! 너 갑자기 도와주실 분 계십니까? 너 원래 연금술사잖아. 거기 한가해 보이는 당신. 나 이 화면을 향해 손을 뻗은 다음 네. 이렇게 마법의 기운을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수리 수리 마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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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수리. 어떻게 하는 거야? 손바닥으로 길을 보내라고? 아 온도를 감지하나? 온도를 감지하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하고 있는데 두 손 누려야 되나? 잘하고 있어? 두 손 누려야 되나? 두 손으로 움직여라. 좋아요. 아 정말 내가 움직이니까 저거 벌어지네요. 네, 우와 도나 돈 분리. 어떻게 별의별 상호작용이 다 된다. 또 볼 수 있나? 나 이번엔 요슈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이 딱 봐도 미리가 아니다. 도와주실 분 계십니까? 이것도 내가 하는 거야? 거기 한강에 보이는 당신. 나 안 한가한데. 그래 도와줄게. 이 화면을 향해 손을 뻗은 다음 이렇게 마법의 기운을 보내주세요. 아 돌린다. 와 진짜 내가 돌리니까 돌아가네. 우와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무슨 원리일까? 원리가 궁금해. 오 좋아. 손가락 끝에 힘을 모아서 조금 힘들어. 모든 정신을 집중해보세요. 그렇죠. 돌아라. 자 보시죠. 밀분리 성공입니다. 밀분리. 됐다. 분리막밖에 없나? 이제 신상 좀 보죠. 인테리어.
어서 오십시오. 네네. 우와, 에스닉 스타일. 아, 체육관 생겼다. 돈 있고 하나 사주죠. 옳지.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스닉 스타일. 아, 우와, 이거는, 오, 이것도 약간 에리스러운데, 이거 누구 좀 좋을까? 되게 분위기 있다. 동양풍이야. 일단 하나 사자. 저렴하니까.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리석 스타일. 중후하고 격식 있는 공간. 품격이 요구된대요. 어허. 이거는 딱 봤을 때 누가 안 떠올라. 이건 패스. 결국 이것도 못 사네요. 이번 탈 한정인데 살 수 있을까? 어, 만화 스타일이래. 만화를 좋아하는 분을 위한 방. 살기 편한지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아하. 너무 혼잡하다. 누가 살 만한 사람이 있나? 태베리 정도 살려나? 어허. 꽃무늬. 다다미. 분위기 있는 스타일. 블랙. 어린이. 지금으로서는 없네요. 여기까지 보죠. 감사합니다. 언젠가 해변을 사고 말 거야. 그리고 모자도 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오, 샴푸 캡이래. 오. 샴푸나 비눗물에 눈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준다. 은근 유용한 아이템. 이거 샤워 캡이라고 하나? 샴푸 캡이라 하는구나. 운동이니까 하나 살게요.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통마늘 머리 가발. 야, 이거는 그거잖아. 유바바 머리잖아. 볼륨 있는 머리 모양이 마치 통마늘 같다. 가발이니까 살게요. 비싸다.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필러 모자 또 나왔네요. 아, 색깔 많이 생겼다. 요거 살까? 빨강 하나 살까?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빨강이랑 녹색도 살까? 노랑은 딱히 생각나는 사람이 없고. 아, 빨강 샀으면은 언제든 살 수 있는 거죠? 놔두고. 옳지. 수고하세요. 좋아. 어, 바닷가에 누가 있다. 산책하기에 더없이 좋은 해변. 누구니? 에리. 너도 옷 안 사준다고 그러는 거야? 다들 내가 안 도와주면 이런다. 미안해. 예쁜 옷이 없었어. 아, 그러고 보니까 에리한테 모자 하나 주면 좋을 텐데. 그 되게 동그란 모자 있잖아요. 연금술사 모자. 그거만 있어도 좀 에리스러울 텐데. 아, 오늘의 뉴스도 봐야겠다. 미 뉴스. 10시가 되었습니다. 네. 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불가능으로 여겨지던 파란 칠순을 개발해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아, 그 불가능이었어? 이 제품을 개발한 것은 모 기업의 임원이식 씨입니다. 저게 내 손이야? 칠순을 제작이. 아, 내가? 어느 날 우연히 파란 칠순을 개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아하. 거리로 나가 미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도 이 뉴스가 요새 화제예요. 오, 그렇군요. 이 방송 언제 나가요? 네, 이상으로 이거 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아, 이틀 후에 나갈 것 같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누가 드디어 공원에. 산책할 좋은 공원. 미라, 뭐하고 있니? 왠지 앞으로 올 것 같다. 걷는 거라기엔 너무 속도가 빠른데 엄청난 속도로 경보를 하고 있어요. 야, 여름 매미 소리 봐. 앞으로 돌아올 것 같은데. 그쵸? 오른쪽에서 나올 것 같아. 미라, 화면에 아무도 없어. 이러면 방송 사고야. 너 얼른 나와야 돼. 제발. 안 나오나? 나올 것 같은데. 온다. 발소리 들린다. 그쵸. 발소리 들려. 화면을 움직일 수는 없고. 온다. 아! 굉장히 큰 길이었구나. 달리고 있었네요. 걷는 게 아니라. 미리는 왜 이렇게 달릴까, 항상. 뭔가 그렇게 불만인가? 오늘의 랭킹도 잠깐 볼게요. 매력남 랭킹. 여전히 큐브. 104포인트래요. 넘사벽이다. 매력녀 랭킹.
오, 에스텔이 70포인트로 치고 올라왔네요. 아, 원래 에스텔 1위였나? 아, 그랬다. 규리랑 원래는 근데 동점이었던 것 같은데. 민키 랭킹. 도합 역시 큐브. 큐브를 이길 자는 없다. 태빌이도 10포인트 새겼네요, 그쵸? 염색을 해줄 사람 또 있나? 지금은 딱히 염색해줄 사람 없네요. 그럼 아껴두고 있죠. 다음 주민을 위해서. 아, 큐브 염색해줄까? 이벤트는 아침장이고요.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자, 그럼 오늘은 깔끔하게 여기서. 아, 깔끔하다기엔 또 이게 시간이 오버가 됐지만 오늘 내에서 끝을 내죠. 저장하고요. 예. 와우, 태빌이 대구대구 구르고 있다. 네. 오케이. 아, 맞다. 오늘의 주민을 안 넣었네. 오늘의 주민 빼올 뻔했어. 오늘의 주민 그럼 한 명만 넣죠. 일단 미스트드에서 데려오기. 누가 좋을까? 오케이. 자, 일단 이쪽은 우리 후식 가문, 그리고 이쪽은 에스텔 요시와 태빌이 등이 있는데요. 염색은 게임 내에서 하는 거라 이 미스튜디오에는 염색이 안 되어 있네요, 적용이. 어허. 그리고 오늘 데려올 인물은 누구로 할까? 맨 앞에 한 명씩 있는 두 개 보이죠? 초록색과 파란색. 저 중에 한 명을 고르겠습니다. 노루동했다! 어? 이해 걸렸네요. 바로 맥켄지. 우리 도롱다크에서 봤던 맥켄지라고 한번 만들어봤는데, 아, 뭔가 닮은 듯 안 닮은 듯 해요, 그쵸? 일단은 볼이 발그레발그레 하고요. 코도 높아요. 코 발그레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효과가 없어서. 그리고 눈썹을 좀 줄일까? 눈썹을 줄이면 또 맥켄지 안 같아. 어차피 맥켄지 안 같긴 하지만. 그래도 줄이는 게 눈이랑 밸런스가 맞네요. 키는 크고요. 보통으로 약간 덩치가 있게 했습니다. 이만큼 줄이자. 요렇게. 성은 성이 맥켄지죠? 맥켄지. 이름은 윌리엄. 윌리엄. 그럼 닉네임이 원래 윌리인데, 아, 근데 맥켄지라고 우리가 계속 불러왔기 때문에 맥켄지로 할게요. 혈액형이나 생일 정보는 없었고요. 좋아하는 색은 맥켄지가 처음 입고 있었던 약간 민트색의 그 잠바 있죠. 그 색을 따서 하늘색으로 했습니다. 어른이겠죠. 우리 섬에 어른이 얼마 없어, 그쵸? 관계는 기타. 목소리. 맥켄지 윌리엄입니다. 좀 더 중후해야 될 것 같아. 맥켄지 윌리엄입니다. 굵기를 훨씬 주고요. 맥켄지 윌리엄입니다. 높나이도 좀 내리자. 맥켄지 윌리엄. 이렇게. 맥켄지 윌리엄입니다. 어조 약간 주고. 맥켄지 윌리엄입니다. 악센트 살짝 낮추고요. 맥켄지 윌리엄입니다. 네. 닉네임은 맥켄지. 더 굵어도 될 것 같은데. 좋아. 맥켄지 윌리엄입니다. 높나지? 맥켄지 윌리엄입니다. 오, 그래. 닉네임은 맥켄지. 이렇게 하자. 맥켄지 윌리엄입니다. 말투로 좀 바꿔볼까? 맥켄지. 맥켄지 윌리엄입니다. 닉네임은 맥켄지. 맥켄지 윌리엄입니다. 좋아하는 색은 맥켄지 윌리엄입니다. 맥켄지 윌리엄입니다. 닉네임은 맥켄지. 일본어로 하긴 낫겠다. 맥켄지 윌리엄입니다. 이거 약간 외국인 같다. 맥켄지 윌리엄입니다. 닉네임은 맥켄지. 맥켄지. 좋아하는 색은 하늘색이에요. 근데 뭔가 이상해. 질질 끄는 게. 맥켄지 윌리엄입니다. 행동은 맥켄지 약간 느긋한 느낌이죠. 근데 또 도와주러 가는 걸 보면은, 생존하는 걸 보면은 빠릿빠릿한 느낌도 있는 것 같고. 편으로 하죠, 편. 말투는 좀 부드러운 편인 것 같아요. 계속 제대로 된 의견 표출을 못하고 이용당했어. 돌려서 말한다. 표정은 좀 굳어있는 편인 것 같고요. 사고방식은 신중하긴 한데, 근데 또 아스테드를 도와주러 떠난 걸 보면은 그렇게 신중한 것 같지도 않고. 그건 사랑 때문인가? 어허. 대체로 신중. 근데 생존을 하는 사람이니까 상식적이지 않을까? 특이한 것보다는 대체로 상식. 너무 평범한가? 느릿한 편, 빠릿한 편. 이거 있었던 성격 같은데.
시긴과 요추아가 이런 성격이었던 것 같은데. 신중한 편, 돌려 말하는 편, 편으로 갈까다 이렇게? 중간에 가면 어떻게 될까다? 다 중간이면 어떻게 될까요? 약간 상식적인 편이고, 신중한 편이고, 무표정한 편이고, 돌려 말하는 편이고, 빠릿한 편이고, 다 몇 개인지 맞는데. 예. 신중파, 이성적이다, 소극적이며 주의 깊고 고집이 세다, 완전 무결형, 매사에 성실하고 진지한 타입, 얌전하지만 할 말을 한다, 규칙을 깬 일이 없는 모범생. 이거 시계랑 똑같은 것 같은데. 아무튼 새로운 점이 맥켄지 씨가 들어왔군요. 아, 또 인간관계 고민 봐버렸어. 어떡해. 맥켄지 안녕. 들어가기 하기 전에 밤이 이거 들어주고 가죠. 밤아 밤아. 좋은 아침이에요. 왜? 태비디가 저랑 친구가 되고 싶다는데요. 아하, 태비디 친하게 지내? 괜찮은데? 그럼 얘기를 좀 해보고 올게요. 이용당하는 거 조심하고. 태비디도 친구를 많이 만들어야지. 와, 원목 바닥에 원목 나무였구나, 문이었구나. 안녕 태비디. 그래. 만나서 반가워. 너도 분홍색 좋아하는구나. 내 옷도 분홍색인데. 옳지. 오, 친구 됐다. 죽이 잘 맞을 것 같아서 친구가 되기로 했어요. 잘했어. 됐다. 이렇게 하면 감사의 의미로 이걸 드릴게요. 고마워. 최면수, 얘는 왜 이렇게 최면수 세트를 많이 갖고 있어? 아, 태베리랑 친하구나. 좋아, 좋아.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얼른 짓죠. 다시 저장해야겠다. 아, 누가 공원에 있었는데. 요슈아. 덜덜 떨고 있다. 그러면은, 진짜로 보시리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계속 하기로 하죠. 감사합니다.